온내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뽑은 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 우리 교회는 당의 장로님들부터 우리 태영아부까지 싹 다 그야말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나이대까지 다 나와서 자기 손으로 한 나라를 뽑았어요. 5대양, 6대주, 5대륙을 다 뽑았는데 뽑아놓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면 여러분이 뭘 해도 응답 못 받습니다. 뽑았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인도였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 봐. 내가 나라를 뽑아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손들어, 다시. 손들어. 거의 반은 그냥 가만 앉아 있는데, 안 뽑은 분들은 이제 우리 행정실에서는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부에서는 새가족 오면 237개 나라 딱 넣은 박스 안에다가 손 넣게 해가지고 새가족 오자마자 한 나라 잡고 기도하도록. 새가족부 알겠어요? 새가족부에는 오자마자 등록하자마자 이제 한 나라를 해서 기도하도록. 저거 최소한도 4주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한 나라를 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전하든 안 자든 상관없이 기도만 하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들어있다. 하나님 관심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목사 중에 목사가 선교사, 목사는 목사인데 선교사라고 한다. 그럼 목사 중에 목사예요. 아무나 흉내도 못 내는 그 현장,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영원한 생명이 증거하는 거, 이 특권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문제 걸려가지고 맨날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명 구원에 포커스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의 말씀 가지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237 성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원 성교 주일로 하나님 영광 올릴 드리는데, 이번 지난 주간은 망대를 가진 이 파수꾼이라는 주제로 27차 세계 성교 대회가 덕평 알루티시에서 열렸습니다. 95개국에 쏘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현지인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400명 넘게 왔으니까 제일 많이 오게 되고, 선교사님들 합해서 850명 정도 그렇게 이번에 참석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 해서 한 2천여 명이 그렇게 세계 선교 대회를 어제까지 그렇게 마쳤습니다. 우리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다 함께 참석해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237이라고 5천 종족 보호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온 분들, 특별히 지금
지금 파키스탄에서 온 이런 선교사님들 메시지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워가지고 잘 모를 거예요. 777, 777이 뭔지, 뭐 삼집중이 뭔지, 삼세띵이 뭔지, 지금 나온 용어들을 모르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 모든 내용들을 다 여러분 언어로 다 번역해가 다 드릴 겁니다. 내일 제가 이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내일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또래 또 30년 동안 운동을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용어들이 많아요. 그 용어는 메시지가 농축된 것인데 그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 뭐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90%는 그냥 뭐 분위기 좋다, 그냥 막 세계선교 하는갑다 그런 느끼지, 내게 레마로 부딪힌 선교사 90%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거지. 이 메시지를 사단이 못 듣게 합니다. 못 알아듣게요. 멀쩡한데 30년 들어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은 목사가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만큼 영적인 메시지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내 속에 내 동기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것에도 하나도 몰라요. 알아도 열매 없어요. 이 시스템이 교회가 이 메시지가 성취될 시스템이 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딴소리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영적 세계는요, 굉장히 구원받기는 쉬운데 성령님도 받기는 어려워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주께서 함께 하사, 주께서 함께 해줘야 성교가 되거든. 주께서 함께 안 하는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님도 받으라고 금식했대. 금식기도 하면서 우리가 성령도 받자.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금식을 왜 합니까? 굶었답니까?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성령도 받을까? 그 인도 밖에 서 먹지도 자지도 않고 성령도 받으려고.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반대는 뭐예요? 마귀 인도 받는 겁니다. 둘 중 하나 인도 받지, 중간은 없어요. 내가 성령 인도 받느냐, 마귀 인도, 귀신 인도 받느냐. 놀랍게도 대부분이 귀신 인도 받아요. 교회 안에서 앉아가지고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성령 인도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 내 동기가 하나도 없어야 돼. 내 욕심 하나도 없어야 돼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그래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내 계획, 내 생각인데, 목사님, 장로님, 나 같이 갑시다. 자기 가야 될 시간표가 쫙 있는데, 뭐 같이 갑시다. 뭐 어떻게 해요? 갈라 그러면 다 포기해야 돼. 포기 안 하면 안 같이 못 가는 겁니다. 세계 선교 대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 2부 예배는 세계 이제 선교 축제 주일로 개혁총회 전 교회가 연합 예배를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는 예원 선교 축제가 진행됩니다. 2시 30분부터 끝나면 식사하시고 또 하셔야 돼요. 축제가 시작돼요. 우리 예원교회가 파송하는 것,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하고, 지난 파키스탄 전도 집회를 통해서 세워진 고지란 왈라 예원교회 이제 단위 암자드 목사님하고 윌슨 사와드 이 데네시 목사님들이 파송하고 협력, 그렇게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 기관 이 부서에서 준비한 다양한 공연, 선교 공연, 이걸 통해서 예원 선교 이제 사님들이 원리스가 되는 시간이에요. 원리스 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그렇게 모두 다 세계 선교에 가슴 품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개인 볼 때 불가능한데 예언기 와서 보니까 가능하구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현장 선교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요, 과거와는 다른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계속 침체해 왔어요. 30년 동안 계속 침체를 거듭해 오는데, 그 영향이 말이요, 막 선교에도 막 영향을 엄청 미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2,300만
30년까지 1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자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2030년까지 10만 명 선교사 파송하자고 그걸 외쳤는데, 대단한 선교 열정이 한국에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또 인구 절벽 시대가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가는, 세계 인구가 절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인구 절벽 때문에 이 구호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비전, 이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원교회가 본당 헌당 이후 본격적으로 237 나라 이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적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만국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얻게 해주겠다. 자, 237 선교의 네 장막들을 넓혀라.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문을 열어주신 대로 237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환경은 어떻는지 상관없고, 세상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행편, 내 환경, 내 수준 어떤 관계 아무 상관없고, 237 선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예수가 부활하시고 성전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미션이 선교였습니다. 마지막 미션입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되어야 역사. 이거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237 선교를 해나갈 수 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뭐 파키스탄 현장을 뭐 파고 들어가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 세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문을 여시니까 우리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그전에 이미 미국에서도 선교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예원교회가 잘하십시오라고 내려놨을 뿐이지 그전부터 잘하고 있었어요. 그걸 이 정문주 선교사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다 하고 있었는데 예원교회 들어가니까 다 예원교회가 다 차지해버리니까 좀 미안해요. 미안하기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다. 우리가 뭐 하려고 했나?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문 열어주니까 가는 거예요.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증거로 파키스탄을 보낸 것입니다. 자, 지금 인도 현장도 문이 열리고 있다 그래요. 인도 현장도 우리 정우의 선교사님 문을 열고 있는데 지난주 갔다 왔어요. 자, 또 멕시코 현장도 지금 문이 열리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열리는 대로 가면 돼요. 열리는 대로 우리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무슨 계획을 짜고 우리가 무슨 전혀 그렇게 야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문 여는 대로 그냥, 문 여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두에서 행하시리라. 네.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뭐 몇 개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도 그래 가지고 선교사가 마음껏 선교 못하니까 예언교가 형제 가서 파송해서 확실하게 밀어줘. 그리고 가는 거예요. 다 인정해요.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따라만 가면 된다. 이미 대륙별 시스템이 다 갖춰졌어요. 237 대륙별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237 선교의 장막터를 그렇게 넓혀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다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 세계복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가본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제비 뽑기 해서 내게 나라를 주셨으니 이 나라를 잡고 기도만 하고 있는, 기도만 해.
기도만 하고 있는데 세계복음 상급 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 그건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과도 상관없죠. 예언교회 보내가지고 2, 3주 선교하라고 손으로 제일 뽑게 해서 한 달을 줬는데 아무 관심 없다. 그럼 하나님도 아무 관심 없어.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별 재미 없을 거예요. 별 기쁨 없을 거예요. 별 비전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고생 많이 할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시스템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이 나라를 찾겠구나.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주보에 나라 뽑은 그 나라를 자꾸 기도하는 간증이 쭉 나오잖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237 성교에 쓰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정말 내 자신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망대가 되어서, 아멘,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되어서 현장 살리는 지역 대결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237 성교의 영적 플랫폼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차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 그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며, 한마디로 이 부활이 없는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이 동전의 양면처럼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필수 요소로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건 십자가 부활이 따라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냐,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죄인된 존재예요.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죄, 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죄를 가졌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성경이 선포했어요. 로마 6장 23절에 그 죄의 삭시 뭐냐?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는다. 이런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히브리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피 흘려야 된다. 구약때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의 목을 쳐서 피를 뿌림으로 그 사람이 죄 용서 받았고, 신약에 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죄사함 받고. 피 흘려야 돼. 피. 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생명을 살릴 수 있어. 그래서 모든 범죄한 인간이 받을 죄를 대속 해주셨다. 내가 지은 죄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대속 속죄해 주셨다. 예수님이 대신 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감동적 역사 사건으로 기록이 되겠는데, 왜?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증거로 부활을 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뭐요? 세상 다른 종교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근본적 차이입니다.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능한 우리가, 가난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2, 3, 7, 5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 뭐 필요해요? 필요 없어.
우리가 하면 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실적으로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언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부석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렇게 모욕한 죄 밟아 주시면 돼요. 세상 살면서 묻었던 거 다 씻고 하나님 예배하고 회복하고 또 죄를 좀 또 회개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감격을 매일매일 매 순간 매주 누리고 이 십자 그리고 나서 부활이고요 영생 생명 넘치는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237 선교 미션을 위한 영적 플랫폼이 거예요. 자,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 부활의 감격, 부활 신앙이 없으면 선교할 수가 없어요. 선교, 부활의 권능이 선교의 권능이다. 선교. 그래서 우리가 큰소리 빵빵 치면서 선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다. 내 말을 듣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이거 선교사가 외치는 복음 운동 그 현장에 외치는 메시지 아닙니까? 선교사가 그래서 힘 있는 겁니다. 선교사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선교사 그래서 능력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날 것을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웃기지 마라. 말도 안 소리 샀네. 예수님이 부활한다 안 했냐. 내가 봤다. 못 믿겠다. 안 믿으세요. 마음이 완악하여 그랬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안 믿습니다. 완악하다 이 말은 교만하다. 마음이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말은요 또 어떤 의미로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세상 근심 걱정으로 세상 야망으로 가득 차 있어. 안 믿어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수차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한 귀로 또 한 귀 흘려버려. 그러니 실제 부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뭡니까? 저자 직강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저자 직강. 이 강남에 유명한 이 학원 강사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그렇게 자기가 강의할 이 책을 직접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직강이라고 그래요. 이 저자 직강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가 쓴 책에다가 자기가 강의하니까 얼마나 효과 있게 그렇게 이 강의하겠나. 그래서 막 구름대 같이 그렇게 이 학원생들이 몰려오지요. 직접 썼기 때문에 엄청 효과가 날 것이라고 믿고. 그런데 아무리 저자 직강이라 할더라도 수강생들이 그 강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도움 안 되지요. 저자가 직강했는데 자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자기 것을 만들지 못했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영적으로 볼 때 저자 직강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아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알기 쉽게 유대인들의 생활 풍속과 또 그 자연 환경을 비유로 들어가면서 아주 쉽게 알아들으시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식적인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의 주옥 같은 말씀으로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수년 동안 했는데 이건 뭐 미 빠진 독이라.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 빠져나가. 싹 다 빠져나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몇 년 다녔냐 이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복음 메시지가 심령에 각인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메시지가 내게 얼마나 각인되어 있느냐.
얼마나 강단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살았냐. 그 특징이요. 보면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몇 년 되지도 않는데 말씀이 각인돼가지고 메시지 잘하는 집사들, 장로들 많아요.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메시지 잘해요.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수십 년 다녔는데도 입도 못 벌려. 말도 못해. 왜? 지긋이 하나도 없어. 체험이 안 됐어. 체험이 안 돼. 말씀 성취가 체험 됐어. 말. 가만 못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 강단 매식 매달 매치 매치자 며칠 기도하고 내가 그대로 실행했더니 놀라운 응답이 일어났다. 정인의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성교. 성교는 멀리 멀리. 내가 아무 상관없어. 왜? 본인이 뭐 실제 체험을 해봤어야지. 본인이 실제로 느껴봤어. 단 한 번도 수십 년 다니는데. 내 것으로 잡느냐 못 잡느냐. 하나님 오늘도 강단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말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인은 안 빠져나가거든요. 각인돼 이제 뿌리 갈수록 힘들죠. 체질 이까지 내려가. 이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꼬지셨을 때에 뭐라 하세요? 마음이 완악했다고. 이거 밝히고 있는데 마음에 가지고 있는 뭐요? 완악했다가 무슨 말이에요?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이에요. 딱 자기 마음에 딱 고정관념으로 아예 가지고 있어. 편견 딱 가지고 있어. 자기 판단 딱 가지고 있어. 이 영적 성장은요,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 완악함,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요거 내려놓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영적 성장이 시작돼요.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주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었다. 말씀이 들으니까 너무 내가 되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니까 너무 즐거워. 그거 아니었다면 이 내 고난을, 이 모든 아픔을 못 이겨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말씀이요, 어느 누구의 말보다도, 어느 누구의 위로 말보다도 말씀이 더 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즐거움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역경과 고난을 다 이겨 넘어갈 수 있어. 역경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갈등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고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는 것만 다 잘 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사느냐? 넘어섰어요. 인간관계 넘어섰어요. 사람 말 넘어섰어요. 아멘. 그게 우리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고. 2, 3절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야 첫째. 부활의 권능, 영원한 생명. 강단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할 때 영원한 미션인 이 2, 3절 성경을 실현할 수 있는 뭐요? 힘이 생긴 겁니다. 아멘. 선교사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 다 빠져갖고 무슨 다른 사람에게 설득식입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내가 감격하지 않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죽겠는데. 이것저것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내가 걸려가지고 죽겠는데 누구에게 복음 전하죠? 못해요. 그래서 증거 없는 겁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 영생에 감격 있는 사람, 아들이 있는 자, 생명 있는 자, 가만히 못 있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그냥 그런 대로 한 세상 그래 살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오래감 같이 생명적 역동 일으키는 삶을 산다.
생명의 역동.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 영계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성사람들, 부활의 권능, 강담과 24대는 보좌의 축복을 힘입어서 모두 각자 현장에서 보좌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할 때 체험하는 역사입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것은 부활신앙을 회복시킨 후에, 부활신앙을 회복시킨 후에 제자들에게 영원한 237 선교 미션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성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나갈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부활에다 확신을 심어주고 꾸짖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그야말로 천명소명 사명이다. 교회 존재 이유가 뭐예요? 왜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자리 사업이나 하고, 자기 이름 세자나 내 거의 말로 높이고, 여러분 자존심 세워주는 장소입니까? 교회는요, 생명 살리는 곳이에요. 구원의 방주예요. 여기만 들으면 산다. 그래서 국내는 전도, 해외는 선교예요. 그거 이외에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대도군의 예원교회는 하나님 내가 왜 목회도 안 해본 내에게 개척하자 합니까? 개척 어떻게 하는 겁니까? 3일째 되는 밤 선교. 선교 선자도 모르는 나에게 선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쫓아내봤어요. 우리 선교 사람들이 많이 해봤겠죠. 선교지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제가 모태 신앙입니다. 나는 보수로 보수교단 고신 합동에서만 자란 사람이에요. 우리 내가 3대째입니다. 저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고신했어. 고신 합동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성령의 역사 뭐 방언 이런 거 인정 안 하는 게 고신 합동이에요. 고신 합동이 안 되는 거지. 고신 합동 안 됩니다. 인정 안 합니다. 성령의 단회성.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이 신학교 미국의 세계적인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 출신들이 고신합동 목사들이 신학 교수들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성령의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그때 오셔가지고 방언하고 그때 오셔가 끝났다 단회성. 그런데 이 성령 오순절 쪽 이쪽으로 이렇게 성령 오순 쪽이 아니라 또 다른 파에서는 성령의 영속성 아니다 오셔서 끝난 것이잖아 계속한다 역사 그런 교회만 부흥돼요. 성령의 영속성. 그래서 계속 성령의 역사는 성령 의장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 하나님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사람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소리 안 합니다. 한국교회 귀신 소리 하면 아 저 이상한 교회다 귀신이 있는데 무당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무속인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무속인들이 귀신 잡혔다가 노임 받고 지금 해방대가 돌아오고 있는데 귀신 소리 하면 안 되는 게 한국교회예요. 귀신이 잡힌 증거지 귀신이 역사하는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는데 아멘.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귀신 쫓아냈는데 제가 개척할 때 귀신 많이 쫓아냈어요. 나는 뭐 그런 거 몰랐어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난 몰랐어요. 그걸 본 적도 없고 몰랐어요. 근데 개척하니까 귀신들 이상 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게요? 사복음서 오니까 예수님 귀신 쫓아냈더라. 근데 예수님 귀신은 나가라.
말하면서는 안 믿으세요. 본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귀신이 나가더라니까. 예수 이름 자체 능력이 있다니까. 네. 여러분이 벌써 고상해가 여름 기도를 말해가지고 여름 준비를 말해가지고 안 해요. 그 이름. 네. 이름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했더라도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 나가라. 네. 한번 해보세요. 기술 초풍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놀랬으니까. 아니 어떻게 불신자가 내가 한 이틀 건너 백병원 가서 치료받을 불신자 기도했더니 그 날로 나와버려. 우와 내가 놀란 건 내가 놀랬어. 여러분이 놀래. 여러분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몰라. 어마어마한 신문 그제 좋아하는데 하나도 쓰지도 않아. 네 안 믿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제사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 주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도 예수 믿는 순간에 신분을 권세가 주어진다. 은사 고린도교회 사건 다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은사 방언 통역 막 서로 막 병고친 귀신 쫓아나고 귀신 쫓겨나고 밤새도록 귀신 쫓아내고 불치병 치유되고 선교 현장에는 더 많지요. 왜 그러느냐. 복음 전거하는데 문을 여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빨리 뭐 우선은 병고치니까 3대 몰려왔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고 계속 병고치고 또 복음 전하고 예수님 하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더 역사, 선교현장은 더 많이 역사가 나죠. 복음 확산에 도움이 되니까. 그 자체가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이 있는데 병고침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니까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왔어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훨씬 많이 열려서 한마디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문이었어요. 모든 은사는 다 그렇습니다. 모든 치유가 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실제 사도 바울이 메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어요. 독사에게 물리면 죽어야 돼. 안 죽거든. 이 바울이 안 죽나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각종 치유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 기적 보고 섬에 갇혀있던 276명 이 배 탄 분들 276명뿐만 아니라 그 섬에 있던 모든 추장들 그 사람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바울이 과연 하나님의 종이구나. 멜리데 섬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속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는 어떤 개인을 돋보기 위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 확산을 위해서 일어날 뿐이다. 과거 우리나라요 한국교회에 이런 신유와 축사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런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 죽게 돌아왔어요. 한때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침체에 있을 때 전기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오순절파, 이 순복음, 이 성령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잠자는 게 한국에 확 깨우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나도 영향 받았어요. 그 영향 안 받았으면 내가 목사 못 됐을 거예요. 성령 처음 했으니까. 신학적으로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그 성령 은사를 그것도 확 불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는요 막 그냥 막 부흥사들이 나와 막 길거리마다 막 부흥 집회한다고 난리 났어요. 막 불의 사자 물의 사자 하면서 막 엄청 성교 부흥사들이 그게 뭐냐 엄청 나중에는 막 자기 막 유명 부흥사 자기를 내세우고 막 나중에는 막 돈 막 문제 생기고 다 사라졌어. 하나도 복음 확산에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최고인데 내가 이러다 다 없어져 버려요. 복음 확장에 아무 관심이 없고 영적인 삶에서 본질 놓치는 순간이 끝입니다. 본질 놓치는 순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현장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세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저는요 청년 때 집사 때 장로 때 매주 유치장 전도가 그 냄새 나는 유치장에 가면 의자도 없습니다. 3시간 서 있어야 돼요. 복음 찬양하고 간증하고 제가 메시지하고 이래가 영접식인데 1년 5천 장씩 영접 카드 받다니. 1년 5천 장씩 이분도 놀래지도 않네. 5천 장씩 영접식 카드 받다니. 착착착착착. 1년 5천 장씩 5개 유치장을 돌면서 전도의 미치가 전도 왕이어서 제가 청년 때부터 집사 장로 때 평신도 때 전도 막 전도. 그럼 내 행편이 좋았냐? 아이는 장애인이요. 사업이 잘 돼 그렇지도 않았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뭐 웃을 일 하나도 없어. 무슨 남을 위해서 단 1푼도 설 행편이 못 돼. 남을 위해서 한 시간 드릴 마음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 넘어서 버렸어요. 다 넘어서 버려 그냥. 수백억을 가진 사람처럼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처럼 놀아버렸다니까. 그래 놀아보세요. 세상 지금 혼자 다진 것처럼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천하 다 가진 사람 해보자. 믿음으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그냥 된다니까요. 대신다 다 가진 것처럼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시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구원의 영원한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일제는 뭐요? 책망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회복하면요 내 수준 내 능력 상관없이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제가 내일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선교사 워크샵을 통해 특강을 제가 열심히 하는데 그 제목이 본론 선교입니다. 내일 특강할 제목이 본론 선교.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서론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서론에 매여가지고 서론에 매여가지고 제자 세우는 이 본론 선교 제자 세우는 본론 선교 이 집중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역의 열매가 없는 현장은 다 서론에 매여 있는 사람들. 또 속았어. 선교사로 나갈 때 좋았어. 근데 그 또 속아. 환경에 또 속아버려. 서론에 헤매고 있어. 선교지가 좀 된다 싶으면 또 갈라져. 선교지에서 돈 맛을 봐버려.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돈뿐이야. 그리스도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전도 제자 놓고 똘마에만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탄식하지요. 정말 탄식이 나오지요. 그게 다 본색이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절대 망대를 세우는 본론 선교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3장이 자기 중심. 창세기 6장이 물질 중심. 선교사들이 입만 벌리면 돈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뭐 그건 참고하고. 뭐 있긴 있어. 손님으로. 돈, 물질. 세상의 성공 중심. 이건 뭐냐? 그 불순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이죠. 다 무너지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삼오직에 견고한 그러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선교를 해야 된다. 삼오직을 붙잡은 이 그리스도 절대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도 현지인 제자를 세우는 선교예요. 현지인 제자. 현지인 제자. 현지인 제자. 현지인 제자들 세우는 선교회. 특별히 어려서부터 복음 받고 어려서부터 체질에 대한 렘넌트. 현지 선교사님들이 현지의 렘넌트를 키워요. 이게 진짜입니다. 렘넌트. 완전 체질화된 어려서부터. 그래서 선교 현장에 새로운 역동 일으키기 위해서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나 선교지나 세 가지 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전 선교사님들, 이번 세계 선교대회 메시지처럼 망대를 가진 파수꾼 되기 바랍니다. 망대를 가진, 내가 다 복음 가졌잖아요. 이게 망대요, 망대. 내가 망대요, 내가. 그러면서 현장 가서 망대를 세우는. 망대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 있는 그 업의 현장, 사역 현장, 망대 탁 하나하나 세워봐. 이 망대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다보주는 영적 파수꾼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사용되는 표현 중에서 방구석 여포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여포, 여러분 좀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장군 여포. 장군 여포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 장수 중에서는 여포. 어뜸이 어뜸. 말 중에서는 적토마. 그렇게 어뜸이 일어나오죠. 장군 중에는 여포고, 그야말로 이 말 중에는 적토마다 이런데, 얼마나 무술에 탁월했던지 여포가 최고였어요. 무술에 최고 탁월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포 장군이 현장에 가서 그야말로 엄청난 이 능력으로 용맹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방구석에만 있어요. 그래서 방구석 여포. 다시 말하면 밖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밖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방구석에서만 호기를 부리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이거 방구석 여포다. 현장 못 가. 방에서. 현장 못 가. 교회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깔짝거려.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맨날 시간 없다 그러고 맨날 방구석 여포. 밖에 나가. 한마디도 못하면서 밖에 나가. 복음 하나도 못 전하면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귀신 장난이지. 이걸 뭐라 그래요? 방한퉁수라 그래요. 방한퉁수. 밖에 못 나가. 해외 캠프 못 가. 국내 전도도 못 가. 방구석에서. 영적인 삶에서요. 여러분 방구석 여포되면 안 돼요. 방구석. 현장을 놓친 자지요. 현장이 없는 자지요. 현장 안 가는 자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습니다. 뭐 지 열심으로 살겠지요. 특별 섭리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주를 맞이해서 정말 현장 회복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선교 현장까지 망대를 세우자. 아멘.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까지. 왜냐?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태신앙인데 새벽에도 하루 안 빠졌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저도 중학교 때부터. 근데 가난, 질병 안 떠났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단 한 주도 빠지지가 없는데 언제 질병이 물러가고 가난에 물러간 줄 아세요? 내 속에 열등의식이 물러가고 이 저주가 물러간 줄 아세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입니다. 무조건 나갔어. YMCA 5원 시간에 전도지 2만 장 사가 매주 5천 장씩 청년들 데리고 무조건 유치장 가서 막 복음 전 버스 전도 나가서 외쳤더니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영육관 다 치유. 방구석 여포되지 마시고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나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강력한 영향력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절대자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 선교 주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237 선교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파송에 많은 선교사님들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선교 현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